안녕하세요. 지아씨 플레이스의 지아씨입니다. 오늘은 미니 카네이션 팝업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자투리 색지, 색종이 3장, 양면 테이프, 연필, 가위입니다. 먼저 색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빨간색 8장, 초록색 8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빨간색 색종이는 카네이션 꽃잎, 초록색 색종이는 카네이션 이파리가 될 거랍니다. 가위하고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색 색종이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부분에 연필로 둥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빨간색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고 또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방금 자른 조각을 겹쳐서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가위로 잘라줍니다. 빨간색 색종이 8장 모두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오늘 만들 카드는 카네이션이니까 끝을 뾰족하게 잘라줄 거예요. 가위를 사용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초록색 색종이를 접을 건데요. 크기가 작을 뿐 빨간색 색종이 접은 거하고 똑같아요. 연필로 둥그렇게 표시하고 오려주면 돼요. 초록색 색종이 8장 모두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빨간색 8조각, 초록색 8조각이 되었어요. 이제 양면 테이프로 카네이션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빨간색 조각 안쪽을 고정해 주세요.
빨간색 조각 전부 다 안쪽을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조각을 차곡차곡 붙여줄 건데요. 두 겹은 두 겹끼리, 한 겹은 한 겹끼리 맞닿도록 해주셔야 해요.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빨간색 조각들을 차곡차곡 붙여줍니다. 초록색 조각도 똑같이 조립해주면 되는데요. 초록색 조각은 크기가 작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최대한 조그맣게 잘라서 붙여주어야 하거든요. 먼저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초록색 조각 안쪽을 고정해주시고요. 두 겹은 두 겹끼리, 한 겹은 한 겹끼리 맞닿게 붙여주면 되겠죠. 양면 테이프를 최대한 조그맣게 잘라서 초록색 조각을 차곡차곡 붙여주세요.
그러면 카네이션 꽃잎과 이파리가 완성돼요. 자투리 색지 조각을 조합해서 카드 표지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표지 가운데에 카네이션 꽃잎과 이파리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펼쳤을 때 근사한 카네이션이 펼쳐지는 팝업카드가 완성됩니다. 가위질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너무 근사한 카네이션 팝업카드예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에 이 팝업카드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